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정하고 부활절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주일만큼,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모든 가치와 규범이 이 부활신앙 위에 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출발은요, 이 부활 사건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 기초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요, 그 고백이 교회라는 실제로 이어진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 직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야 힘있게 비로소 증거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면서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독신앙의 핵심은 이 부활이다. 이것은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 중요성만큼이나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모습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앞에 세긴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세긴을 쭉 보시면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찬양과 부활을 기념하는 찬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대략 두 배입니다. 성탄 관련 찬양은 30곡이 넘고요, 부활 찬양은 15곡이 되죠. 또한 이 사순절로부터 고난주간 부활절을 날수로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려 40일간 묵상하고 기념하지만 부활절은 며칠입니까? 어떤 면에서 안타깝죠. 딱 하루만 기념합니다. 그 중요성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영광 돌리고 기념해야 할 것 같은데 참 부족하죠. 여하튼 이런 장수나 날수에 상관없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비교 종교학에 정통하신 교수님께 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불교와 유교, 또 이슬람, 힌두교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예를 들어 석가모니나 공자, 무함마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과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소개하시죠. 또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자연사했습니다.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획된 죽음을 맞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드린 이 죽음 이후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고 못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사기다. 날조다가 폄하하죠. 혹시나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 중에 함께 예배해드리는 모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다 믿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요, 조금이라도 이 부활이 조금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부활의 증거, 영어로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 스트로베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합니다. 여기에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무신론으로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2년간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네, 결론은 예수도 역사고 부활도 사실이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내를 회심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부활의 내용만 담아낸 게 바로 이 책, 부활의 증거인데요.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는 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활을 생각해 볼 때에 더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과연 부활을 믿는 것만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신앙만큼이나 부활의 삶으로 연결 짓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어떤 면에서 부활을 믿지 않냐는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참 의미를 모르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세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하시면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고요, 요한나라는 여인도 등장하고 심지어 이름 모를 여인도 추가됩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그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대략 대여섯 명 그 이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아마도 그녀들은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과 안식일에 이르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했던 그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생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충성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품에다가 그 정성을 담아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마도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빌라도의 지시로 무덤 입구가 봉쇄되었거든요. 임봉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로마의 군병이 지키게 됩니다. 최소한 장정 서너세 힘으로 겨우 움직일 만한 이 거대한 돌, 육중한 돌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힘없는 여인들이.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들이 이 부활의 목격,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돌을 움직여주셨어요. 아마도 그 앞에서 조금은 망설였겠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날은 어둑했고요. 아직 무덤 속에는 흑암이 잠겼기 때문에 뭔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시체를 찾고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이 청년이라 소개된 이 한 사람은 다른 병행 구절을 보시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는요, 지금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서 공생애에 무려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요, 8장과 9장, 10장 연속적으로 세 번씩이나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은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손에 향품이 들려진 것을 봐서는 그녀들은 전혀 부활을 이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천사가 직접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때문에 천사는요, 좀 더 자세하게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분명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보다 앞서서 약속대로 갈릴리에 계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시니 우리가 찾아가자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충격적인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 그녀들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깜짝 놀라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곧 그 무덤에서 도망하여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한 대상이 여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신감을 읽어내게 됩니다. 혹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어떻게 여인들이냐?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사실 그도 그럴만한 것이요, 당시 여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특별히 이 유대사회에서요, 어떤 한 가지 사실, 사건이 확증되려고 하면요, 최소한 성인 남성 두 명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이 엄청난 사건의 목격자가 하필 여성이라는 건 분명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날조되는 것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목격자가 여성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약속의 성취이며 그가 죄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 첫 증인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증언이라 보게 됩니다. 또한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섬기고 헌신을 다짐했던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요, 첫 번째로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 무덤에서요, 여인들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어안이 벙벙해서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지만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에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빈 무덤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열정적인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이 마리아를 앞지르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같아요. 이 마리아가 무덤에 홀로 남게 됐는데 아무리 빈 무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장면, 이 경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 주십니다. 눈앞에서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마리아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선포하죠.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는 이 패턴이 이 한 번만 끝, 이 한 번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또 이어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낙심한 채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그곳이 엠마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도상에서 이 두 제자가 또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의 글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의 가슴을 부활신앙으로 뜨겁게 만들어 주시죠. 비로소 그때 믿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거하죠. 그런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에서 출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또 베드로의 일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요지부동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린 여기서요, 이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공통적인 시선을 읽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빈 무덤, 천사, 갈릴리의 사명, 두 제자를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셨지만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완전함을 뜻하는 세 번씩이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일찌감치 해두셨지만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 무덤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자리, 그 무덤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죽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부활한 직후에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이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 대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한 적대적인 장소였지만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이 갈릴리는요 바로 사명의 장소였어요.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외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앞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의 시선은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무덤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니까 두려웠고요. 떨어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고 사명이 아닌 곳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지만 그런 부활의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례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결국 부활 신앙이라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려면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가 이걸 점검해 볼 때 우리 부활 신앙이 어떠한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이고요. 쉽게 말해 복음 전파고요. 다른 말로 전도고요. 또 다른 말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것이 매 분기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의 전유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의 부르신 사명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반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사실 한 가지는 그토록 믿지 못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울며 지쳐 크나큰 상실감에 주저앉은 그 무덤과 같은 현장 속에 놓인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모든 희망을 잃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희망과 포기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뜨겁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한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적어서 믿지 못했던 그 삶의 현장, 불신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지어 옆구리를 내어주심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지도록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오교하시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영광을 위하여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 다오. 우리에게 그 갈릴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사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각자 맡은 그 복음 증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제대로 알고
삶으로 나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절 설교를 할 때는요,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죠. 오늘 이 그림은 제임스 제이콥 조셉 티소의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은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묘사할 때 3인칭 시점에서 묘사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죠. 그런데 이 천재적인 이 화가는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그림을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즉 그림 중앙에서 하단 부분에 뭐가 보이십니까? 발끝이 보이죠. 저 발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표정은 어떻죠? 대표적으로 바로 그 발밑에 놓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그녀의 눈에서 절망을 봅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슬픔과 낙심을 봅니다.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세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전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 오른쪽 뒤편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긍정적인 거라고는 단 한 가지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어둡고 암울한 표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활짝 웃게 될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집니다. 누구일까요? 그런 놀라운 행복한 감격의 표정은 바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믿는 부활의 산 증인만이 그 표정을 환하게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리시고 하늘을 벗어 아마 캔버스에다가 우리의 표정을 이렇게 그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환한 웃음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얼굴 표정에서부터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고난에 그 무덤에 죽음에 갇혀서 부활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릴리의 약속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면서 기쁘고 환한 부활의 표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한 소망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무덤의 시선에 꽂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절망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1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부활 신앙을 따라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찬양하며 귀한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표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